실시간 검색어를 통해 밤사이 이슈를 짚어보는 실시간 e뉴스입니다. 정부가 어제 방역을 강화하는 새로운 조치를 발표하면서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 격상이 순위에 올랐습니다. 수도권은 2 플러스 알파 단계를 적용하는데요. 일괄 기준을 적용하기보다 감염 확산세가 뚜렷한 업종만 정밀하게 가려내겠다는 겁니다. 금지 업종 어떻게 선정된 걸까요? 새롭게 집합 금지 및 운영 중단 조치가 내려진 곳은 주로 마스크를 쓰기 어렵거나 기말 확산 우려가 높은 업종들입니다. 사우나와 한증막의 경우 체온을 측정하고 이용 인원을 제한하더라도 더운 온도에서 땀을 흘리는 동안 마스크를 벗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스텝, 킥복싱 등 6가지 운동시설도 집합이 금지됐습니다. 이외에 관악기와 성악, 국악, 실용음악, 여기에 노래 교습 등도 운영이 금지됐는데 비말 확산 가능성이 지적됐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마지막으로 주목한 건 젊은 층의 연말 모임이었습니다. 호텔이나 파티룸 등 숙박시설이 주관하는 연말 연시 행사나 모임을 모두 금지했는데 이건 현재 3단계보다도 더 강력한 조치입니다. 세대별로 많이 본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20대는 어제 새벽 음주운전 차량이 캠핑장을 덮쳤다는 기사를 많이 살펴봤습니다. 경북 의성군 비안면의 한 캠핑장, 불에 타 앙상한 뼈대만 남은 승용차 한 대가 서 있고 주변에는 캠핑 장비가 흩어져 있습니다. 어제 새벽 3시 캠핑 중이던 30대 운전자가 술에 취해 차를 몰다 주차된 이웃 차량 석 대를 들이받고 같이 있던 텐트 두 동까지 덮친 겁니다. 이 사고로 텐트 안 석유 난로가 넘어지면서 불이 붙었고 차량은 물론 텐트와 내부까지 모두 불탔습니다. 불은 30분 만에 꺼졌지만 텐트에 있던 4명이 중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68%로 운전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고 합니다. 40대는 술에 취한 만취 상태로 60대 남성에게 끌려가던 여대생이 한 용감한 부부의 기지 덕분에 화를 면했다는 기사를 많이 봤습니다. 지난 1일 서울의 한 술집, 60대 남성 A씨가 만취한 20대 여성을 술집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이 여성은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였는데요. 이 장면을 수상하게 본 한 부부가 이들을 급히 뒤쫓았고 모텔 엘리베이터까지 끌려갔던 여성을 아는 동생이라고 둘러대며 다시 술집으로 데려왔습니다. A씨는 모텔에서 나와 여성을 다시 만나기 위해 술집 앞을 서성였는데 경찰이 출동하자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모텔 영수증을 추적해 A씨의 신원을 특정했는데 피해 여성과 모르는 사이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성폭행 미수 등의 혐의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실시간 e뉴스였습니다.